또 그 외에 특별히 북한이 대한민국의 장거리 땅굴을 굴착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 탐사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녹취도 하는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100%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장군님께서는 또는 우리 공화당에서의 어떤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기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건, 이 위기는 문재인 개인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위 전체가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국방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 자유대 존립 자체까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한 요소인 국방 안보 문제인데, 국방 안보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긴, 이걸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 연합사 체제라는 이 틀만 공고하게 유지가 되면 북한이 절대로 남침이나 어떤 그런 불장난은 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 순간에 북한이 먼저 끝납니다. 북한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전방에 철책을 긋고 지피를 없애고 통로를 열어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군부대를 줄이고 일을 하는 문제는, 군부대 줄이고 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와서 계획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본틀은 김대중 정권 때 이미 기본 설계가 됐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 어차피 인력도 줄이더니까 병력은 줄이되 무기를 첨단화해서 정보과학군을 만들어서 총체적인 전투력 기술을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연 8% 이상을 올려줘야 되게 돼 있고, 예산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0년간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ICBM 미본도 날아가는 ICBM을 만들고 있고 비대칭 무기로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웠잖아요. 국방비를 그리 투입할 여력도 없고 해서 일단 이걸 뒤로 유보를 시켰다고요. 강력한 한미동맹과 기존의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다잡으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10년간 연기를 시켰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안보 결정적인 위기는 그런 준비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고 추진하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북한에게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해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지피를 폭파하고 이러면 저쪽에서도 무슨 상응한 긴장 완화 조치라든지 핵 포기까지 이끌어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하고 우리하고 평화 속에 살로 나오느냐, 이 착각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뭐 45%다 8%다 52%다 샀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조작이라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에?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부 뭐 좀 기법상 뻥튀기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연평도 폭격이다, 뭐 천안함이다 하면서 전방에서 막 그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또 야권에서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막 보수 우파 정권의 막 대북 강압 정책에 의해서 막 이리 위기가 나오고 전쟁이 간다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먼저 끌어안고 우리가 포용하고 양보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 박수를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의식도 바꿔야 되고,
이 문재인 정권 주사위 일파들은 정권이 끝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안 바꿨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10년 그 연두 기자회견도 없고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어쨌든 지금 안보 위기는 전방 철조망 좀 걷어내고 지피 폭파하고요. 뭐 좀 이런다고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얼마든지 카바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걷은 게 지금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동의하고 다 걷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유튜브에서 뭐 그 군사 전문가들 사람들이 막 우리는 발가 벗겨 놓고 있고 좀 산위가 국민들 불안을 느끼는데 저는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는 우리 군의 기강이고 훈련이고 정말 우리 군이 디자인한 첨단 정보 과학군을 만들면서 병력을 줄여 나가는 이 스케줄을 지켜달라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체제는 유지해야 된다. 더욱이나 한미동맹은 우리가 통일 이후라도, 자유통일한 이후라도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해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는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합당한 나라는 미국이다 하는 신념을 갖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 분위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정치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안보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아직은 미국이요. 우리가 뭐 아무리 문제인데 전시작전은 내놔라. 뭐 종북 좌파단체에서 매일 강화문 강령에서 미군 철거하고 데모하고 성주 사드기지 현장에서는 온갖 거기 앞에서 시민단체 출입을 막고 미군 훈련장에 막 그 방해하고 미 대사관 담을 놓고 하지만 미군의 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미군을 당장 빼거나 그런 걸 안 합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공산주의 견제에서 자유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꼭 주둔시킨다는 게 이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나 미 의회에서 2만 8,500명 이하 줄일 수 없는 미 국방 수권법을 금년에도 통과시켜줬어요. 상하 양원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안보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 주함이 하는 인하체제는 제대로 유지하자. 그거 파괴하고 그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가겠다는 사람은 사회로 총선에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굴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땅굴 나름대로의 현 시대의 대한민국 장군 현역 예비역 통틀어서 제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그 땅굴을 1988년도 보안사 비서실장 할 때부터 있다고 신고된 직접 가서 시출을 했고 또 대령대에서 1군단 정보참모 가서 전방을 시출을 직접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사단장 나가서도 유사단 이 땅굴 옆에 가재 땅굴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시출을 했고 김무사령관 가서도 거기 그 자유교 밑에 한강을 도화해서 교화 그쪽으로 땅굴이 과거에 한 굴착 증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휘해서 시초를 지휘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땅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하기를 하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뭐 저 평양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지하에 한 1km 이렇게 뚫은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최초 땅굴이 1땅굴, 아이고, 2땅굴, 철은 그게 실제로는 1땅굴인 거예요. 25사단 처음 1땅굴은 개구멍입니다. 철조망을 기어들은 개구멍이고, 병력과 탱크가 들어올 수 있는 땅굴은 철은 6사단에서 2땅굴 그게 처음 발견됐고, 개성문산의 3땅굴, 그리고 그 양구의 4땅굴, 이것이 발견된 게 전부였고, 그 당시 항공사진이나 항상 땅굴은 출입국 들어가는 파고 들어온 데가 있으니까, 항공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당시 한미연합자산을 다 찍은 결론은 한 20여 군데 파고 들어온 징후를 발견했고 그걸 집중적으로 탐사했는데 4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탐지 기술로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걸 회피한 완전히 뭐 지하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땅굴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디 뭐 후방에 뭐 화성의 땅굴이 있다, 뭐 녹음이 어디까지 되어 있다 하면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현장에서 분명히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과거에 사기치는 놈들 내가 몇 개 그렇게 해서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국민 여러분, 땅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